네, 우리 강아지가 네, 태어난 지 오늘로써 35일이 되었습니다. 35일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게 밖에 나왔습니다. 밖에 나오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아주 뭐 활발하게 뛰고 아주 아이고 카메라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어미는 저 하얀 개이고 예, 또 애비는 이런 약간 까만 개입니다. 이 순놈과 이 암놈 사이에서 이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. 부모하고는 다르게 점배기로 태어났습니다. 우리가 이런 것을 통상 어렸을 때는 바둑이라고 했습니다. 요즘 시골에서는 이 강아지가 참 애물단지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 개고기의 역설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개고기를 이제 먹지 않으니까 개 소비가 안 됩니다. 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개를 누가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또이 개들은 또 이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습니다. 그러면 이 새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생명인데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런데 저도 이게 이 애미가 지금 세 번째 새끼를 낳는데 첫 번째,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. 전부 좀 억지로 맡겨서 분양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세 번째는 새끼를 더 낳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못 낳게 할 수도 없고 짝짓기를 못 하게 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놔뒀는데 바라는 것은 어미에게 바라는 것은 한 마리만 낳든지 아니면 두 마리만 낳아라 이렇게 주문을 외웠습니다. 그런데 그 주문이 통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딱한 마리 나왔습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근데 여러 마리 나오면 이게 처치곤란이거든요. 누구 주워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애물단지가 될 뻔했는데 한 마리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. 또 이게 잘생겼습니다. 이게 좌우 대칭으로서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또 이게 한 마리이기 때문에 젖도 잘 먹어서 아주 토실토실합니다. 튼튼하고. 그래서 이 달라는 사람이 벌써 줄을 섰습니다. 그래서 다행입니다. 여러 마리 낳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왜 오늘 지금 35일째 되니까 밖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. 통상 강아지는 40일 정도 되면은 젖을 뗍니다. 젖을 뗄 수가 있는데 이제 강아지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50일, 60일도 같이 먹이기는 하는데, 여러 마리일 때는 이 강아지가 이제 젖을 계속 먹으면 어미가 좀 몸이 축이 나니까 한 40일 정도에 대해서 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이 강아지를 우리도 좋아하지만, 어른들도 좋아하지만, 또 손녀들이 오면 매우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강아지는 남 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. 눈도 뜨기 전부터 안고 놀고 그랬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에는 와가지고 토요일에는 와서 안고 노는데 이것을 또 남을 주었다고 하면 또 울고 불고 난리 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는 다행히 어미가 한 마리만 낳아줘서 아주 다행입니다. 여러 마리 낳았더라면 아주 애먹을 뻔했습니다.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반갑습니다. 또 이게 집안에서 이런 동물들이 잘 자라는 게 좋지 않습니까? 사람도 물론 번창해야 되지만은 이 동물도 번창하는 게 좋은데 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.
우리 강아지가 아주 활발하게 잘 컸고 또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촬영은 마치겠습니다.